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금융을 모르는 그대에게, 금융을 모르는 그대에게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면은 금융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금융을 모르고 열심히 그냥 노동만 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뭐 경제, 금융,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책도 역시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융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뭐 기초적인 개념부터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는 뭔가 금융의 기본적인 개념들,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직접적인 뭐 투자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적힌 책은 아닙니다. 그냥 기초적인 경제 개념서, 뭐 약간 금융 개념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금리와 환율, 주가의 핵심 개념. 뭐 금리, 환율, 주가 다 들어보셨죠? 금리라는 것은 돈을 빌리고 빌려준 가격을 의미하죠. 환율은 각 나라의 돈의 가격. 그러니까 뭐 미국 돈 1달러가 우리나라 돈을 얼마 정도 하는지, 뭐 1달러에 1,000원이다, 1달러에 1,2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게 환율이죠. 주가라는 것은 이제 주식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리, 환율, 주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추경. 이 추경이라는 게막 나라 경제가 좀 어려우면은 뭐 그걸 살리기 위해서 혹은 뭐 국가가 좀 어려울 때, 국가에 무슨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쓰는 건데 뉴스에서 요즘 거의 매년 나오는 단어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추경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추가, 그러니까 추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때 추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하는 건데,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는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제 추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막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결국 두 번째 사유 때문에 그렇겠죠?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뭐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뭐, 이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겠죠. 추경이 이제 거의 뭐, 진짜 급할 때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일상화, 상시화 돼가지고 추경이 진짜 뭐,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게 이상한 게 뉴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약간 좀 국가 경제 많이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저도 TV에서 몇번 봤는데, 대부 업체 광고 중에서, 뭐, 20대 여성들에게 뭐 60일간 무료로 얼마까지 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저도 생각이 정확하게 나는데, 너무 정확하게 생각나는 게, 돈 공짜로 빌려준다고? 그럼 저 기업은 어떻게 대체 돈을 버는 거야?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지, 이 책에 굉장히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종, 대부업체 광고에서 별다른 개인 신용 조회 없이 100만에서 200만 원을 선뜻 빌려주겠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나요? 왜일까요? 무엇을 믿고 저렇게 큰 돈을 빌려주겠다는 걸까요? 그것도 여성이나 대학생에게 더 친근하게 빌려주려 하죠. 혹시 신체 포기 각서를 쓰거나 노예로 부르기 위해서일까요? 하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에 앞서 신용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 간단합니다. 100만에서 200만 원은 대부 업체에서 보기에 큰 돈은 아닙니다. 여성이나 학생은 전반적으로 대출을 잘 갚는다고 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나중에 취업을 하면 갚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소액 대출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면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상생활에서 그런 돈을 쉽게 빌려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빌리고 싶게 마련입니다. 반복적으로 빌려 쓰고 잘만 갚아주면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괜찮은 고객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중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3금융권과 거래를 시작하고
반복적으로 이용한 고객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보기에는 신용 상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대출 문의 전화도 기록에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제3금융권만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이자를 더 많이 내면서 개미처럼 더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겠죠? 처음부터 은행과 거래했더라면 조금이나 부담을 덜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처럼 제1금융권부터 제3금융권까지 어디와 주로 거래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이게 대부 업체의 마케팅 전략. 여러분들이 계속 대부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구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디서 돈을 빌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죠. 금융 기록에. 내가 뭐 20대 초반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담보가 없으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주기가 잘 없겠죠?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곳이 뭐 카드 뭐 그거나 뭐 쉽게 돈 빌려준 대부 업체들 이런 업체들한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 60일 무료로 빌려준다고? 이자를 안 내도 된다고? 이런 문구를 봤어요. 그럼 당연히 돈이 필요한 사람은 거기서 빌리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빌리면 기록에 남죠. 내 금융 기록에 남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업체에서 얼마나 빌렸다는 게 남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갚더라도 60일 잘 갚았어요. 갚더라도 내가 추후에 뭐 진짜 제1금융권이 은행 이런 데서 돈을 빌릴 때 이 금융기관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 이런 신한은행 이런 데서 조회를 해본다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었네? 이렇게 기록이 남는 거죠. 그리고 남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이런 데서까지 돈을 빌릴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구나, 급박하구나라고 이제 뭐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돈을 잘 안 빌려주겠죠. 이 사람이 돈을 뗄 가능성이 크니까. 그럼 나는 돈을 빌릴 곳이 사실상 이제 대부업체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대부업체에서. 굉장히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금융 기록이 다 신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돈 잘 빌렸다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인 거고 그런 대답 돈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신용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알아두면 좋은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주식 용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이런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갖고 왔습니다. 이제 PER과 PBR.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또 PER이라는 것은 주가 순이익 비율로 현재 주가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수치입니다. 주가는 주당 순이익으로 나눕니다.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통째로 나누기도 합니다. 보통 이 수치가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 된 것으로 봅니다. PER이 10이면 주당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10배 정도 높게 평가되었다는 뜻입니다. PBR. PBR이라는 것은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로 주가가 1주당 장부가치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합니다. PBR 1배가 나오면 장부가치와 주가가 같은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산가치에 비해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있어 보이면 수치가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 역시 수치가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을 개념이죠. 그래서 PER, PBR 둘 다 수치가 낮으면 좋은 거다. 뭐 이 정도로 외우고 계셔도 괜찮고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뭐 PER이 뭔지, PBR이 뭔지까지 아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PER이라는 것은 순이익 비율이다. 순이익과 관련된 비율.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그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으로 현재 시가총액 기업의 가치만큼 가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느냐.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가격이 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회사가 천 원씩 벌어요. 1년에. 그러면 PER이 10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이 기업의 가치가 혹은 가격이 5천 원인데 1년에 천 원씩 버는 회사다. 이러면은 PER이 5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 그래서 이제 뭐 이 회사가 가진 자산 대비 얼마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아까는 이익이었다면 이미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산이 뭐 만 원인데 뭐 자산이 만 원인데 뭐 이익이 뭐 주가죠. 자산이 만 원이고 장부상 자산인데 이거는 또 장부상이어야 돼요. 개인 자산이 아니고 장부상 자산이 만 원인데 이 기업의 가격이 이 기업의 가치가 만 원이다. 이러면은 PBR은 1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아는 겁니다. 이런 거.
채권 투자에 관심 많으시면 많으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채권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데, 채권 투자가 왜 좋냐?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는 거죠. 채권은 이제 채권에 표시된 이자, 뭐 몇 퍼센트 금리 주겠다라는 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꼬박꼬박 그걸 받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내가 중간에 팔지 않으면은 뭐 손해를 볼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채권도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팔아서 이익을 보시고 혹은 손해를 보신 분도 있어서 뭐 채권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채권을 그냥 보유할 거다 끝까지 만기 때까지 이러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문제 생기는 경우는 그 채권을 발행한 기관, 기업이 망하는 경우에 이제 돈이 좀 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국가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사태, 뭐 기업이 망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회사가 망한 거니까 돈을 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많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또 채권에 다 등급이 써 있습니다. 이 채권은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다 라는 게 써 있어서 조금만 내가 보수적으로 하시면은 뭐 손실을 볼 일은 없습니다. 이자를 받아도 되니까. 그럼 채권이 지닌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채권이 지니는 가장 큰 매력은 결국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다는 거예요. 그 채권의 이자만큼. 마치 이거는 뭐 정기 적금에 들어간 똑같아요. 그래서 뭐 만기까지 보유하면 만기까지 쭉 이자를 받는 거고요. 나중에 원금까지 상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도 가능성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에는 신용 등급이 써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크게 손실을 볼 일은 없다. 물론 근데 안전할수록 금리가 낮겠죠. 그건 똑같습니다. 그 은행하고. 이런 채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크게 이제 국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가 있습니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한 거고요. 특수채는 뭐 공기업, 그러니까 공사에서 발행한 겁니다. 금융채는 금융기관에서 발행을 한 거고, 회사채는 기업에서 이제 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이제 채권이 있고, 이제 뭐 국채,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라든지, 뭐 공사에서 발행한 특수채, 혹은 뭐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채 정도는, 굉장히 신용도 높은 편입니다. 뭐 은행이 말하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망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채권의 수익률이 높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금융을 모르는 그대에게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꿈꾸는 자본의 성장 읽기는 견제의 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고 있고요. 이런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